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오늘은 백토크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방지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토크란 주행 중 다운시프팅을 하면서 뒷바퀴에 과도한 회전 저항이 작용하면서 회전하고 있던 뒷바퀴의 구름이 일시적으로 잠기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속도는 모두 같이 60km일 때각 기어 단수별 엔진 회전수는 1단 60km에서 5000rpm, 2단 60km에서 4500rpm, 3단 60km에서 4000rpm, 4단 60km에서 3200rpm, 5단 60km에서 2800rpm, 6단 60km에서 2500rpm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6단 2500rpm에서 항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3단 4000rpm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스로틀 조작 없이 2500rpm에서 4000rpm까지 약 1500rpm의 회전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회전수 차이는 스로틀을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는 탄력을 이용해서 1500rpm 정도 강제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뒷바퀴가 잘 락이 걸리는 수준의 그런 강한 회전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사고로 야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바로 직전에 코너인 상태에서 감속이 필요한 경우 전도 또는 회전 반경 자세나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 없이 회전 반경이 넓어지면서 주황선 침범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토크를 예방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다운시프팅 때 발생하는 강한 회전 저항을 감소 또는 줄여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차량들은 슬리퍼 클러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 뒷바퀴 잠김을 최소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이 아닌 엔트리 바이크 또는 구형 바이크들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튜닝 파츠로도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알이 충분하시다면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는 기종을 구매 또는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서 출시된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굳이 차량을 바꿔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엔진 회전수 보정이라는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라고 해서 엔진 회전수를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6단 2500rpm에서 3단 4000rpm까지 올릴 기어를 한 3단을 내려가겠네요. 기어를 내리면서 바로 여기서 기어를 내린 다음에 클러치를 이어주게 되면은 뒷바퀴 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거를 2500rpm에서 4000rpm 인근까지 스로틀을 이용해서 한번 튕겨줍니다. 4000rpm을 초과하시게 되면 클러치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4000rpm이 넘지 않는 선에서 약한 3800, 700rpm 정도 때가 적당하겠네요. 그 정도일 때 클러치를 놓으면 정말 백토크 없이 부드럽게 기어가 내려가게 됩니다. 엔진 회전수 보정이라는 것이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어별 같은 속도일 때각 기어별 엔진 회전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 부분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어 변속을 해서 클러치를 놓기 직전에 RPM을 한번 방 하고 튕겨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